간단한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중에 사실은 외국 사이트에 보면 썬더튜브라고 하는 장난감이 하나 팔리고 있어요. 썬더튜브라는 건 천둥 소리를 내는 악기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구조는 아주 단순해요. 통에다가 여기 철사를 하나 끼워진 건데 얘를 소리를 내보면 흔들어서 소리를 내보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천둥 소리 같나요? 이런 천둥 소리를 내는 악기를 하나씩 만들어 갈 텐데요. 어떻게 만드냐? 재료는 통, 그 다음 요판. 요판이 사실은 어때야 될까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판이어야 될까요? 잘 물려야 되겠죠? 탄력이 좀 커야 되겠죠? 그러야 훨씬 더 잘 물릴 거예요. 북에 서 있어. 북에 서의 그 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용철을 준비했습니다. 용철은 제가 아까 하나는 짧고 약간 길게 했죠. 한 50cm 정도 되는 애로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얘를 어떻게 하느냐. 요 판에다가 이 동그라미 원통에 맞게 그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운데 구멍을 송곳으로 뚫습니다. 뚫고 요 용철을 이렇게 끼우세요. 덜덜덜덜덜 끌어서 한 다음에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이 판에. 얘 진동이 이 판에 전달이 다 될 수 있도록 여기다가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켜요.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 원통을 여기다 고정시키고. 이런 악기를 만들 때 사실은 조건을 좀 여러 가지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선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용철 길이가 틀려요. 얘는 좀 짧게 됐고 얘는 좀 길거든요. 50cm 정도 되고 소리가 틀리죠? 긴 게 조금 더 컸어요. 그쵸?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얘랑 길이를 같이 하면서 얘는 좀 약간 재질이 틀려요. 울림통이 딱 같은 게가 아니라 얘는 좀 두툼하고 훨씬 더 딱딱하고 얘는 좀 얇아서 확실한 비교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비교가 될 것 같진 않지만 해보면 오른손이 더 셌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계속합니다. 소리가 어떻게 틀린지 절대 음각을 가지신 예. 소리가 어떻게 틀린지 그 다음에 소리를 낼 때 어떤 조건 때문에 달라지는지 생각하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길이는 같은데 지름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한번 소리를 들어봅시다. 이 소리와 좀 그렇죠. 좀 가볍죠. 어떻습니까? 예. 느낌이 확실히 틀리죠? 길이가 확실히 소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같이 공명을 시키는 악기에서는 울림통이라는 말을 쓰죠. 그 울림통이랑 연관시켜서 하면 활동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험은 썬더튜브를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요. 두 가지 일을 보면, 비교해 보면 밑에 같은 울림판이 있어요. 같은 울림판이 있는데 두 개가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얘를 울려보면 소리를 한번 듣고 얘기를 해봅시다. 예, 소리가 다른 게 느껴지죠? 밑에서 같이 울렸을 때는 밑에 울림판이 같이 울릴 거예요. 여러 가지 음들이 울려서 나는데 이 울림통의 길이에 따라서 여러 음 중에서 이 길이에 맞는 음만 주로 우리에게 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건 길이가 짧고 얘는 길이가 크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소리, 하나는 높은 소리가 나고 하나는 짧은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소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울림통, 악기와 관련한 울림통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길이에 따른 소리의 높낮이도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